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잦아들 것 같지 않던 8월의 불볕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태풍이 한여름 못지않게 강력하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위기 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5개 기관 합동으로 도단위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세 곳의 유아숲 체험원이 관내 보육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정기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단위 종합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8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경기도가 주관하고 용인시가 주최한 2015 을지연습 연계 도단위 민관군 합동 사태수습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용인소방서와 동부경찰서, 55사단 화학지원대와 헌병특임대, 172연대 3대대 등 55개 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 명이 참여해 적의 무력, 화학, 방화 등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남경필 도지사와 정찬민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학생, 주민 등 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처, 테러범 진압 및 화학가스 제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응급조치와 수습복구 등 6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5 을지연습 기간, 시청에서는 육군과 공군의 안보장비 전시와 재난체험 등 주민참여형 훈련이 진행됐고, 18일에는 시 전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 관, 군, 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안보와 안전확보, 위기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2015 을지연습. 평상시 철저한 대비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금 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용인시가 다양한 숲속 놀이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 곳의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내 보육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아름 리포터가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나무 아래 아이들과 선생님이 열심히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흙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입니다. 도심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아숲 체험원은 자연과 친숙해지고 숲속 친구들에 대해 알아가는 배움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요, 매미는 내 친구란 제목으로 매미의 한 사리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직접 놀이를 통해서 체험해봄으로써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바로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풀 수도 있고, 또 숲에 직접 나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 신체 발달에도 좋은 유아숲 체험원. 설명보다는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신나는 놀이를 통한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저희 용인에 이렇게 저희 어린이집에서 금방 차 타고 한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는 곳에 아주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다음에 언제 가는지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유아 발달 과정 및 필요한 주의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유아숲 지도사가 함께하며 계절에 따른 자연 상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숲속 놀이와 체험을 진행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은 용인시와 협약을 맺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진행되며, 협약을 맺지 않은 보육기관들도 용인시 숲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세 곳의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이 됐지만 반응이 뜨거운 만큼 앞으로 두 곳의 유아숲 체험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의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한국형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장점을 골프, 수상 레저, 스키 등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입지 여건과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30여 개 골프장 등 용인관 내 풍부한 관광 인프라,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 전국 각 시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복합리조트 조성에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기흥터널 상부 도유지에 24면 규모의 시립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2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8억 원을 들여 관중석과 주차장 등이 있는 테니스장을 건립하기로 지난 6월 경기도와 합의했습니다. 시는 현재 구조 안전진단 용역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각구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행정타운 청소년 수련관 광장과 유방동 경안천변 운동장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생활체조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와 수지구 보건소도 9월부터 중년 여성 근육 강화 운동과 어르신 실버 리듬 댄스,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 활동을 하게 하면 억눌린 감정과 분노를 자연스럽게 분출하면서 치유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미술 치료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해 이제는 관내 곳곳을 방문하며 미술 치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홍혜원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밝은 웃음 가득 환한 표정으로 요양원을 찾으신 분들. 도착하자마자 금세 연두색 조끼로 갈아입고 알록달록 물감에 한지로 만든 나뭇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치료 준비로 몹시 분주한 모습인데요. 외롭고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이분들은 바로 용인시 미술치료 봉사단입니다. 미술치료 봉사단은 2008년도에 우리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술활동으로서 장애자분들, 노인분들, 이분들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봉사자들 모여서 추진했던 봉사단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달 수요일날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 수는 한 20명으로서 지금 계속 진짜 하고는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춘 박수 소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 치료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술 활동을 하기 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해지는 손 운동도 알려드려야겠죠? 이어지는 공놀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를 기다리시는데 굉장히 기쁘고요. 활동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미술활동의 주제는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부엉이 만들기.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선생님이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는데요. 다정하게 알려주시는 봉사단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어르신들도 저마다 색색깔의 예쁜 물감을 종이에 칠해보기도 하고 찍어보기도 합니다. 네, 처음은 잘 못하실 것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계속 격려해드리니까 어르신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시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작품이 완성될 것 같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알록달록 부엉이들이 가득한 멋진 나무를 보니 미술치료로 활력을 찾으신 어르신들만큼이나 허전했던 나무도 생기를 가득 찾은 느낌이네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미술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술활동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봉사단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용인시 미술치료봉사단의 훈훈한 봉사활동을 응원해봅니다. 똑똑정보입니다.
2015 용인 채용 박람회가 오는 9월 9일 기흥구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됩니다. 관내 25개 업체가 참여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취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운영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는 관내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0일까지 용인시 일자리 센터로 하면 됩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회 백암 백중 문화제가 오는 29일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장사 씨름 대회, 농악 한마당, 국악 공연,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과 먹거리 마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와 삼성이 함께하는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2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걷기 대회에 함께하면 삼성전자가 참가비와 같은 액수의 후원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장윤정, 크라잉넛, 레인보우, 김태우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법을 알려주는 조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처인구 백암면에서는 백중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을 달래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또 풍성한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전통놀이도 즐기면서 흥겨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